오늘은 이렐리아를 상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. 진짜 간단하니까 조금만 시간 투자하셔서 상대하는 법 보시고 랭겜에서도 이렐리아 갭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떻게 상대를 하냐? 바로 덤블조끼거든요. 이번 시즌 덤블조끼가 800원으로 내려왔어요. 지난 시즌엔 1100원이었는데 방어력도 35, 가시라는 효과가 있고요. 40%의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고 또 마법 피해도 있습니다. 맞을 때마다 이렐리아한테 마법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. 자, 만약에 여기서 이렐리아의 이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살라고 도망치려면 여기까지 걸어가야 돼요. 그럼 이렇게 맞으면서 피를 깎이면서 갈 수밖에 없겠죠. 덤블조끼를 산 갱플랭크는 그냥 맞지라면 됩니다. 그 예전 같은 그 찐따 같은 갱플이 아니다의 이 말입니다.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다이아 1 구간에서 한 4판 정도 진행을 했고요. 천천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. 야, 때려봐. 이게 뚫린다고? 나 방어력 91인데? 탁탁. 야, 이 정도 템트리면 아마 이렐리아한테 평타 10대는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? 이제 탁탁탁탁 하겠지? 절대 안 통한다. 아, 뻔해요. 난 바다만 먹는다고. 일단 꺼낼게요, 밖에서.
내 배를 빼앗은 대가는 목숨으로 연놈이라 죽어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쓰레기 같은 놈 얼마나 멋져라 당했습니다. 아, 부시러 안 오나? 딱콩한데. 빌지워터 취생기 절대 믿지 마라. 한 대 더 먹을게. 스턴 찍어. 얘는 어차피 스펠로 복귀하리라서. 땄는데? 나이스. 초반 주도권을 계속 굴리라면 그냥 루비 수정보다는 도랑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이거 이는 잘 피해 주시고 따면 됩니다. 큐 피하고 이거지. 좋았습니다. 저맛 좀 있으면 되죠. 이러면 바로 또 붙을만 해요. 들어와. 들어와도 할만하죠, 이거. 왜냐. 자기가 더 아파, 이건. 이제는 자기가 더 아파. 보통, 이제 보통의 이렐리아라면? 이를 맞았으면은? 아이고. 땄죠, 이거. 이렇게. 보통이 이렐리아라면 이제 이를 맞추고 나서 갱플랭크를 압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덤불조끼 간 갱플랭크는 많이 없을 거예요.